할렐루야. 여러분은 그거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제보다 오늘 신수가 좀 더 좋아진 거 아세요? 혼해졌어. 혼해졌어. 황병만 씨라고 혹시 아세요? 황병만 씨 말기암 사기예요. 장기를 8개를 떼어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장기를 몇 개 떼어냈다고? 네.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 근데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마라톤을 해요. 그것도 그냥 뭐 단거리가 아니고 42,195m를 완주하는 거야. 물론 기록은 상관없어. 이분은 뭐 선수를 하는 게 아니니까 건강을 위해서 뛰는데 어떻게 말기암 사기에서 장기 8개를 떼어내고 살았는가? 7가지 노하우가 있어, 이 사람이. 살은 7가지 그 노하우 가운데 하나가 숨 쉬듯이 걸어라. 시작. 말을 바꾸면 걸으면 살고 누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환자들이 들어 누는데 들어 누면 죽습니다. 하여튼 걸어야 돼. 어차피 죽을 거니까 걸어. 걷는 나는 안 죽어. 결국 누워서 죽으니까 하여튼 걷는 나는 안 죽어. 숨 쉬듯이 걸어라.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 죽어도 나는 산다. 시작. 그 살은 거야. 근데 죽은 사람이 있어. 일기에 죽은 사람이 있어. 암 일기에 죽는 사람. 이 사람은 왜 죽나 봤더니 아주 묘해. 다 살아도 나는 죽는다. 사는 사람의 자세는 아주 긍정적이고 죽는 사람의 자세는 아주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무 중요해. 살아볼수록 이 말이 중요하더라고. 살아볼수록.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언어를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해도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200만 명을 고기를 먹인다고 해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2만여 명이 먹을 때도 하여튼 그냥 아무리 어떤 기적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 할렐루야. 근데 마귀란 놈은 되는 게 없어.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 집에서도 그렇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을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설령 다른 남자를 만나도 감사하고 살아. 근데 남편을 불평하는 여자는 남편 바꿔도 또 불평해. 뒤집어서 아내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아내를 바꿔도 또 감사하고 살아. 근데 그런 사람은 바꿀 일도 없어. 왜? 감사하고 사려니까. 근데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받고 나도 원망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모르냐면 다 받기 잘못인 줄 알아. 자기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밖에서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사실 어디서 생긴 건데? 내 안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변화돼서 내려가시기를 바라요. 먼 사람에서 먼 사람으로. 그렇지.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교를 해가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느 영어 선생이 한 말이 너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중학교 때 3년을 영어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3년을 영어 공부하고 대학교 때 4년을 영어 공부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안 해도 대학 나온 사람은 몇 년은 해? 10년을 영어 공부를 했는데 미국 사람 만나서 5분을 이야기를 못하게 그렇게 만들기는, 그거는 기적이랍니다. 아니 어떻게 10년을 공부했는데 5분을 말을 못하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말을 하기로 하면 한 달만 해도 합니다. 말은 다는 못 할지라도 한 달만 말 배워도 말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10년을 했는데 말을 못 할까? 잘못 가르친 거예요.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을 공부만 한 거예요. 뭐는 안 하고 말은 안 하고. 그건 뭐과 같은 거니? 수영 선수가 수영은 안 가르치고 계속 물속에 들어가면 절대 힘을 빼라.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손을 부드럽게 쳐라. 맨날 얘기해도 안 들어가 보면 그 모더는 꼭 그런 식으로,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는 영리하냐 멍청하냐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멍청해도 말은 다 하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아무리 멍청해도 말은 다 하잖아.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언어는 영리하고 멍청하고 상관없다. 다 한다. 그런데 왜 다 못 하냐? 그러니까 영리하고 멍청하고 문제가 아니고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간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먹고 사르신 분들은 조금 반성은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그렇게 말을 못 하게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냐 이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말을 하는 가르침으로 좀 바꿔라. 그래서 적어도 영어를 3년만 공부하면 뭐는 다 할 수 있게. 그럼 그게 언어지. 어떻게 10년을 공부해도 못 하게 그거 무슨 그게 가르치는 거냐. 이제 우리 이제 손자들 뭐 손녀들이 이제 뭐 5살 뭐 이제 2살 3살 막 그래. 2살짜리가 말을 잘해. 내가 그거 보고 느낀 게 2년만 있으면 말은 한다. 2년만 배우면 하는 말을 왜 10년을 배워도 못하게 하냐. 아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거 관계된 분들은요 굉장히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2년 3년만 하면은 다 하는 말을 어떻게 10년 20년씩 공부해도 못하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냐. 그런 것처럼 예수를 30년 믿고도 성경대로 못 살게 하는 것도 기적이다. 도대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앞으로 예수를 몇 년쯤 더 믿으면 성경대로 살 거냐? 에? 이거는 뭔가 영어의 가르침이 문제가 있듯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는 의문을 내가 던져보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에, 에. 아, 이거는 횟수를 늘려서의 문제가 아니구나.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가봅니다. 찾을 거 없다니까 그냥 다 떠버린다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세련된 집회를 참석하는지 아시겠죠?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어떻게 하고? 가만 있어봐. 회당에서는 자 지금 마태복음 4장 23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회당에서 뭐 하시고? 이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당. 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요? 사람이요, 사람. 교회당은 건물. 아, 항상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본질과 현상이 있는데 교회는 본질이고 교회당은 현상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니까 교회 진 게 아니고 뭐를 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도 육신은 뭐고? 현상이고 영혼은 본질이고 콩 알맹이는 뭐고 본질이고 껍데기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껍데기는 나중에 필요가 없어. 콩이 나오면 콩 껍질은 어떻게 돼? 벌어져. 그러면 이제 나중에 태우면 돼. 콩은 먹고. 사람도 육신이 늙으면 콩깍지처럼 어떻게 흙에다 버려. 뭐가 나와 그 안에서. 자 여기서 조금 해석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콩깍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렇지 그렇지. 콩만 필요하고 그러면 교회당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교회당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금 지나죠. 근데 문제는 콩깍지가 필요 없다고 연글기도 전에 비벼버리면 그 안에서 콩이 어떻게 돼버려? 죽어버려. 아 그러니까
필요는 없는 건 나중이고 그 안에서 뭐가 익을 때까지는 공이 익을 때까지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당이 결국에 가는 필요 없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뭐하다? 필요하다. 우리 몸뚱아리가 나중에 늙으면 묘하지만 필요 없지만 그래도 내 영혼이 구원받을 때는 뭐하다? 그렇지 그렇지.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해야지 조금 지나치면 조금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이제 분명히 알아두세요. 아하, 모든 한국교회가 지은 건 알고 보니까 뭘 지은 게 아니고 교회를 지은 게 아니고 뭘 지은 거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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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 그렇지.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어? 회당에서, 교회당에서 이제 가르쳤어. 가르쳤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예, 천국 뭐를, 복음을 뭐 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모든 병과 그 다음에 약한 것을 어떻게 고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요약해 보니까 세 가지네. 첫째 뭐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지.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를 더 배워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칠 거냐 그 말이야. 앞으로 예수를 몇 년을 더 믿어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칠 거냐 그 말이야. 이게 횟수로 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횟수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박병선 진돗개 안수 저 이제 피태 장로님 됐는데 얘기했잖아요. 그 양반이 예수를 하루 믿었어. 이제 하루 왔어. 주일날 월요일날부터 뭐하기 시작했다고. 그렇지 그렇지. 예. 몰라. 아는 게 없어. 왜 한 번 나온 사람이 뭘 알아.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잖아 사람들이 뭐가 어떠냐고 못하고.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냥 가. 가면 우리 목사님이 다 얘기해줘.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뭐 할 수 있다. 근데 놀라운 건 아무것도 몰라도 전도하는데 아는데 왜 아느냐 이거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이게 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그냥 성경에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근거가 있어. 그게 성경이 어디에 근거가 나오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몇 있었어? 여섯 있었어. 여섯.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더니 바로 내려가서 동네 가서 뭘 했어? 전도했어. 놀라지 마세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뭐 하더라? 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신랑 여섯 있는 여자도 뭐 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응. 그럼 여러분은 신랑이 몇이요? 응? 하나. 그러면 아니 여섯 있는 여자도 전도하면 되는데 하나 있는 여자가 왜 못 오냐? 아, 여섯 채워서 하려고? 아니 지금 여러분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라 그 말이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알아야 전도한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꼭 맞는 거 아닙니다. 뭐 내가 살아야 전도한다. 어느 정도 아니 다 알아서 다 살아서 전도는 평생 못해요. 누가 안다고 하며 누가 산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부족함 속에서 사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루만 믿어도 뭐 하는 거다? 전도하는 거다. 근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하루 믿어도 뭐 하는 사람이요? 전도라는 건 도를 전한다 그 말이요. 그 도가 누구요? 예수요.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 길도잖아.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 아침에 도를 들으면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예. 그러니까 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전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절에 다니시는 스님들을 보면 30년 절에 다녀도 지금도 구도하고 있어. 뭔 도? 구도는 뭐요?
돌을 구하는 거야. 아, 내가 그거 보고 놀란 거 있어. 어떤 이는 하루만 믿어도 전도하는데 어떤 이는 30년을 앉아 계셔도 구도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득도했으면 그러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오. 돌을 얻었으면 이제 뭔도 하겠죠. 전도하겠죠. 뭐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 구도가 안 되니까, 득도가 안 되니까 지금 구도하는 거 아니오.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틀린 거요? 아, 내 말이 틀리면 또 얘기해봐봐. 아, 아니요. 내가 깨달을 때 그렇다고 말이오. 하하, 이거 참. 이게 하루만 믿어도 전도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왔다 이거요? 도가 왔다. 그 도가 누구요? 그게 예수래니까. 할렐루야. 자, 고정관념을 깹시다. 이제 바로 내려가면 뭐 하자? 그렇지. 믿고 안 믿고는 누가 알아서 할 문제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들었어, 설교를. 들은 만큼은 내가 가서 또 뭐 할 수가 있어? 아니지. 가르칠 수가 있잖아. 그냥 내가 모르는 건 못 가르치지만 아는 건 가르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는 것은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고치셨다. 낫고 안 낫고는 그건 하나님이 맡기고 우리는 그냥 뭐 하자.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능력 있어요? 누구는 능력 있어? 다 없어.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 그렇지, 그 하나님이 역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도 엄마 손은, 엄마가 뭐 능력 있어? 아니, 엄마가. 그러니까 능력 없는 엄마도 뭔 손인데? 하물며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손이 왜 능력이 없겠냐. 근데 안 해.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순종을 해보자. 시작! 왜 내가 이 얘기를 또 하느냐면, 아이고, 한때 메르스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어. 그죠? 유행병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어. 전염병은 옛날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어, 지금까지. 뭐 A1, 뭐 또 삭스, 또 뭐 콜레라. 그럼 여러분은 아는 게 뭐요? 더 옛날에 흑사병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유행병이. 근데 이제 그 유행병이 이제 다니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여. 그러니까 이제 마을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단 말이요. 그걸 흉내내가지고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이렇게 나무 깎아서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이제 수호신이 딱 지키는데 유행병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간다! 지켰어. 우리 마을은 못 간다! 그러니까 유행병이 들어가면서, 야, 두 명만 죽일게. 몇 명만? 두 명만. 그러니까 두 명 별거 아니잖아. 사람은 많은데. 좋아. 두 명만 죽인다잉? 예, 약속 지켜라? 그래. 하고 내가 들어갔어. 무지하게 죽어버렸어. 갖고 이제 나가니까 수호천사가, 왜 너 두 명만 죽인다 이렇게 많이 죽이냐?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하는 말이, 난 두 명밖에 안 죽였다. 나머지는 지들이 놀래서 죽은 거다. 놀래서 죽는다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 낙타보다 못하게 만들어 놨겠냐고. 상식적으로. 그러면 낙타가 걸린 감기가 메르스란 말이요. 자, 그러면 낙타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가 걸렸어. 그놈이 지금 사람 속에 들어왔어. 그 바이러스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놀래겠습니까? 어따, 씨, 이거 엄청 세네, 이거는. 이거 낙타하고 다르네. 바짝 졸았다고, 그놈이. 그냥 죽어, 그거는. 그런데 저는 죽으려고 했는데 놀래서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이치를 몇 가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살림하다 보면 바퀴벌레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놀래, 안 놀래? 잘 생각해봐요. 바퀴벌레 때문에 놀랄 때, 내가 바퀴벌레 보고 놀랄 때 바퀴벌레는 나보고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좀. 에? 에. 나는 엄마 그지마 밖에 버려봐. 등어리 땀나게 도망을 갈 거 아니오. 그러면 때려잡으면 되지. 그리고 손은 씻으면 되잖아. 근데 사람이 뭘 모르냐. 자기 놀란 건 자기가 아는데 바퀴벌레 놀란 걸 모르는 거야. 자, 똑같은 원리로 이슬비 부슬부슬 내리고 물안개가 저기 낀 날 공동묘지를 가면 무서워 안 무서워? 왜 무서워? 귀신 나오니까. 그렇게 무서우면 머리가 어떻게 돼? 쭈삐 쓰지. 자,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가 쭈삐 쓸 때 귀신 머리는 얼마나 썩었어? 아니 이치적으로 내가 놀래야 돼? 그것이 놀래야 돼? 근데 사람이 똑같은 원리로 자기 놀래는 건 자기가 아는데 귀신 놀래는 걸 모르고, 자기 놀래는 건 자기가 아는데 바퀴벌레 놀래는 건 모르고, 내가 무서운 건 아는데 메르스 균이 나를 무서워하는 걸. 그러니까 자기만 알지 저쪽을 모르니까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놀라지 마라. 아멘. 담대하라. 아멘.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365번을 얘기했을까? 1년이 365일이니까. 하나님은 매일 오늘도 뭐해라? 자, 이 지구상에서 인간을 놀래킬 존재는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을 죽이고 그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분은 딱 한 분이 있어. 그게 누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그러면 이 우주의 지구상에 인간을 놀래킬 존재가 있어 없어? 근데 왜 놀래냐 말이야. 이제 오늘부터 딴 건 몰라도 절대 뭐는 하지 말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살림하다 바퀴벌레 나오면 놀랬지 이 자식아 이래란 말이오. 이제 악한 영의 세계의 대빵이 마귀고 쫄개가 귀신인데 마귀하고 귀신들이 회의를 벌렸어. 근데 이제 한 귀신이 그러는 거야. 대장님! 내가 오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뭔 소리냐? 그 왜 아까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이렇게 세워놨다고 했잖아. 이거 딱 세워놨는데 한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비가 왔어. 비가 오니까 물이 넘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면 빠지게 생기니까 어떻게 할까? 나 그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을 확 잡아뜨려가지고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그 놈을 딱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건너간 거요. 그래서 내가 내 다리 부러뜨린 놈은 요 놈을 내가 가서 해꼬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장 마귀가, 야, 네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지금은 서 있냐? 그러니까, 예, 내 다리가 부러져갖고 지금 다리같이 누워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어떤 놈의 새끼가 감히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다리를 분질었냐고. 지가 빠져가지고 그놈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거기다가 세워놓고 갔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 다리 분지른 놈을 가서 지가 다리를 분질어버리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이, 야 이 자식아 잘 들어. 네 다리를 분지른 놈이 네가 겁이 나면 분질었겠냐? 너 같은 거 알기를 우습게 아르니까 그놈이 세니까 너를 분지렀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걔한테 가지 말고 너 또 부른지러져. 그러니까 너를 세워준 사람 있지? 차라리 그 사람한테 가. 그 사람은 너를 세워준 사람이니까 너한테 잘할 거 아니오. 꼭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꼭 안 맞는 말 같기도 해도 잘 보세요. 우리가 귀신은 똑같이 역사해도 다 뭐가 약한 사람을 틈을 탄다 그래. 그럼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분
여러분은 귀신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귀신도 못 해먹어. 귀신도 힘들어서 못 해먹는다. 옳지. 시작. 귀신도 힘들어서 못 해먹는다. 바퀴벌레도 힘들어서 못 살렸다. 옳지. 시작. 바퀴벌레도 힘들어서 못 살렸다. 전염병도 힘들어서 못 해먹었다. 옳지. 시작. 그럼 오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자각하시기를 바래요. 네.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감히 귀신이 누구를 놀래켜.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죽이듯이 그냥 죽여버려 이렇게. 네. 할렐루야. 네. 아니 의사들이 뭔 연구는 안 해보겠습니까? 지금 현대인의 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병이 뭐요? 암이요, 암. 왜냐하면 암이 사망률 1등이란 말이요. 그래서 암세포를 떼다가 실험관에서 정상세포가 암세포하고 붙여봤어. 당연히 뭔 세포가 뭔 세포를 이겼을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다 의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놀라운 건 의외로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긴 거야. 죽여버렸어. 의사가 막 기뻐가지고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 이제 뭐는 끝났다. 암은 이제 끝났다. 근데 암 환자는 계속 죽어가는 거요. 아니 분명히 뭐가 뭐를 이겼는데 정상세포가 뭔 세포를 암세포를 이겼는데 왜 암 환자는 죽냐? 다시 연구하다 알아냈어. 시험관은 조건이 누구에게 좋아? 정상세포에게. 누가 맥을 못 쓰겠어? 암세포가. 그래서 이긴 거야. 근데 암 환자에게는 조건이 누가 유리해? 암세포가. 누가 불리하고? 그래서 지는 거야. 암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암이 세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암이 유익하게 살아가니까 그래. 내 정상세포가 유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음식과 생활습관과 마음가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데 계속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런 노래 해야 되는데 꼭 노래를 불러도 오늘 밤 나는 우울해. 왜냐고 묻지 말아라. 돌아버린다. 성경은 범사에 야원방만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환자의 특징이 남편이 아프면 여자가 아픈 남자가 물 떠다 주고 밥에다 주고 그렇게 하면 참 여보 미안해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아파서 당신 힘드네 이렇게 말해야 이게 문맹이 맞지. 빨리 가고 나니까 씨 제가 고기 쥐가 갖다 먹지.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잘 생각해보세요. 감사가 없어. 그렇게 살면 멀쩡한 사람도 아파요. 아세요? 저봐 아멘 아멘 하는 여자는 한이 맺혀서 그래요 지금. 목마르면 뭘 마셔야 돼? 목 마를 때 물 먹어야지 좋은데 뒤따가 그냥 소주를 뒤따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물이 와야 세포가 힘을 얻는데 이게 알코올이 오니까 세포가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뭘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노만 있어. 그 어떻게 건강을 그렇게? 아 두루노만 부어서 어떻게 건강하냐? 성경에 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어. 그 다음에 음식입니다. 음식.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뭐는 먹지 마라.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마라. 뭐는 먹어라. 다 성경이요. 그러면 그냥 오죽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해놨을까. 근데도 뒤따 아이고 없어서 못 먹지. 그리고는 죽어. 물론 뭐든지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러나 꼭 틀린 것도 아니라고. 고혈압 환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좀 줄여야 돼? 근데 계속 먹어. 뭐 먹고 또 뭐 먹어? 고기 먹고 혈압약 먹고. 고기 먹고 혈압약 먹고. 그러니까 약이 자꾸 어떻게 돼? 늘어나. 그게 죽지. 죽지. 그러면 좀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오. 이렇게 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좀 바꿔봐. 에? 심해 있는 과일, 야채, 이런 거 참 좋잖아. 아, 그러면 또 그래. 아, 목사님, 그 풀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손은 쓰러졌냐, 그래서? 아니, 풀 먹는 손은 쓰러졌냐고. 확실히 고기 먹으면 힘이 더 나는 건 맞아요. 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갔을 때 그게 유용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이 계속 고기를 또 먹냐고. 그거는 무지한 거다. 내가 볼 때는. 그건 무지한 거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거 못 끊습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그런 얘기를 여자가 들을 때 어떤 감정으로 듣는지 생각이 나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여자가, 여보, 내가 담배만 넣어보디요? 자기 심정을 표현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는 알고나 얘기하냐면, 참, 이게 참 끊기가 어려워요. 이러면 될 거를. 그렇잖아. 끊기가 어렵다. 그러면 다 표현이 된 거를.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아유, 진짜. 그냥 그 무식함이요. 언어 속의 무식함이. 그렇게 못 끊는 사람도요. 생전 못 끊을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쉬다만.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병원을 딱 가니까 의사가 폐암입니다. 끊으세요. 그날 끊었어. 아니 못 끊는다며. 그럼 이제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미리 끊으면 폐암 안 걸려도 되는 인생을 왜 폐암을 걸려서 끊어서 죽냐 그 말이지. 아 인간이 참 무지하다. 참 인간이 무지하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는 담배도 못 끊습니다. 주님이 끊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 그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교회를 딱 나가면 나 이제 교회 나가네. 그래서 담배 안 피우네. 아 그런가. 참 잘했네. 자네가 부럽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자네 벌써 그렇게 허해졌는가? 어떻게 말을 해도 그러면 내가 허해서 교회 다니냐? 왜 우리는 말을 해도 그렇게 멋대가리가 없이올까? 자, 메르스 하나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면 왜 못된 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좋은 건 세상을 왜 어지럽게 안 하냐 이거지.
못된 것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되 좋은 것도 세상을 좀 뭔가 좋은 방향으로 요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신선한 좋은 것들이 막 요란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멘. 예. 자, 이게 지금 이제 마태복음 4장인데 마태복음 9장 35절로 가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만있어 봐. 아까 어디서 읽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읽었잖아. 회당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아니 주님은 마태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요. 시작할 때도 세 가지를 하셨네.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이제 마태복음 9장쯤 오면 이제 중간쯤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뭐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그러니까 주님은 시작이나 과정이나 끝이나. 자, 마가복음 1장 38절로 한번 또 가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가만있어 봐. 아까는 전파하시고 뭐 했다고 그랬는데 거치는데 이번에는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아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하. 자, 마가복음 3장 13절로 또 가봅니다. 시작. 그만. 예수님이 산에 오르니까 이제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 자, 저런 구절을 그냥 보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뭐 하는 자를 오는구나. 아, 그거를 장로교인들은 뭐 한 백성이라 그래? 택한 백성이라 그래. 아하. 택한 백성이구나. 그렇게 나온지라. 그 다음에 이에 몇을?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가만있어 봐. 이번에는 또 뭐 하며? 아니 전도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가만있어 봐. 아까 마태는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고쳤다. 이번에 마가는 뭐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런데 이 전파와 전도가 조금 다른 걸 내가 알아냈어. 전파라는 건 말 그대로 외치는 거야. 그냥 전파하는 거야. 예, 제가 교회당을 다니긴 다녔어. 엉터리였지. 다니다가 여기 남경산에 와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최초로 은혜를 받은 거 여기 와가지고. 내 평생에 그전 때는 그냥 다니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딱 보니까 언체 세게 받았어. 이게 그냥 살살 받았으면 죄송해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식 표현입니다. 살살 받았으면 집사나 장로 됐을 거야 내가. 언체 세게 받으니까 뭘 해야 되겠다. 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은혜 받았다고 목사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은혜는 엄청 받았어. 근데 목사 된 사람은 많지 않아.